게시물이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원래 이런 거 뿌릴 때 이제 아시죠? 어. 예, 잘 되라고 대박 나라고. 그럼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뿌렸어요. 예. 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송으로는 되게 많이 뵀는데 네. 아이돌룸에서는 처음이야. 처음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낯설 기도하고 같이 사이판도 갔다 왔는데 그죠? 네. 사이판이요? 언제? 어? 저희는 아직 해외 촬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잘 돼서 해외. 어 그러면 이번 해외 특집은 또 저희랑. 이번 해외 특집이라니요? 아. 없어요. 저희 왜냐면 네. 올해 거의 세트로 다 땡겼어가지고. 아~ 세트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돈이죠. 옷도 제작하시고. 예? 뭐 여의대로예요? 예, 저희 여의대로. 여의대로. 아이돌룸입니다. 아, 아이돌룸. 여의대로. 봤어요. 그게 동그라미가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아, 이게 아이돌룸이 되게 변했다는 거지. 아, 아 무슨 상상을 하셨는데? 아, 우리 아이돌룸의 첫 출연이고요. 에이핑크가 지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첫 출연한 소감을 일곱 글자 수만큼. 네. 똑똑하시니까. 자, 첫 소감은? 여긴 우리가 장악. 오. 아, 여긴 우리가 장악.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저희가 좀. 자, 하영이 형은요? 문쓴 냄새가 나요. 뭐야? 지미집 있다, 지미집. 아, 지미집. 지미집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부의 상징 아니에요? 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글린 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잠시는 못 쉬게. 초롱,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글자로. 아, 아이돌룸의 온 첫 소감이요? 네. 일곱 글자. 왠지 지겨운 느낌. 오! 첫 출연인데요? 첫 출연. 뭔가 좀. 왠지 익숙한 느낌도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할까요? 역시 팩트 폭격기라. 아, 네. 느낌만 그렇다고. 아, 느낌만요? 느낌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친근하다는 뜻인데. 맞아. 어저께 좀 섭섭했던 게, 네. 어저께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저희 댄서쌤께서 너희 혹시 연예인 친한 친구들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어, 저희. 성원이 형. 형돈이와 대준이 삼촌이랑 친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친, 초롱 언니가, 어, 우린 안 친한데? 아니야! 우린 안 친한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주가? 남주, 어, 심지어 나랑 남주랑 영화. 남주랑 초롱 언니가 그랬어요. 아, 쩐다. 아니! 아, 아. 이거 이중성 장난 아니다. 진짜 루미야, 제법 고맙다. 아. 다들 다른 멤버들, 나은이, 하영이, 우리 저기 은지, 다들, 어, 그래도. 동의는 아, 마음속으로는 늘 아끼는 동생인데. 근데 여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왜요? 모미 언니가 사실 나도 별로 안 친해. 이랬어요. 사실 나도 별로 안 친해. 이랬어요. 아니 아니. 진짜 우리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다 모미 얘기하고. 와. 앞으로 와도 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핫한 뉴스가 들어왔네요. 은지의 운동법이 하자가 되고 있다고요. 아 은지? 왜요? 아 은지? 뭐야? 운동법이 왜 웃어요? 웃어요? 은지 언니는 운동법이 아니라 그 팔뚝으로 유명한데요? 그거 아세요? 봐야죠. 팔뚝 사진이 있고. 아, 하지 마, 진짜. 보여주세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몸의 사진이 있거든요.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네. 사진. 최종 혹시, 결과물. 네. 정은지 토르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정은지 토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토르?